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6표 중 유효 165표, 무효 1표입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신 박강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 대표에 앞서 첫다발 김성수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당선하신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박강원 후보자님 앞으로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주 후보위원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긴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들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저와 선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박강원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내는 의원님이십니다. 또 우리 뜻을 밝혔으나 끝까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경엽 의원님, 또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이원 의원님과 최강 의원님의 이르기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고 의원님들입니다. 함께 경쟁하면서도 우리들은 당의 단합과 쇄신 또 계획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모시고 경청하면서 원내 일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유리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저에 대한 진지하다, 꼼꼼하다 그 평은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실타래를 푸는 데 온전히 쓰겠습니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후에 제가 또 찾아뵙고 상의 들으면서 보다 치밀하고 성과 있는 그런 원내 전략들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